네, 이번 시간에는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입력은 영어로는 input, 출력은 output. 이두 가지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I/O라고 부르는데요. 자,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또는 이 IT 분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 돈에 해당되는 상품이 나오고,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갔으면 뭐 집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했으면 그것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예, 그런 작업을 또 하는 것이 다 입력과 출력이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또 이 IT 산업에서의 입력과 출력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게임에 있는 조작 버튼 같은 것들을 막 누르면 그것이 입력이 돼서 그것을 컴퓨터가 처리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면 이제 그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그 앱과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면 거기서 화면을 터치하면 그 터치하는 행위가 입력이 돼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화면으로 출력되거나 아니면 소리로 나온다거나 또는 진동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는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엔 바로 그 입력과 출력, 그 중에서 입력이라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입력들이 있고 그 입력들은 이 굉장히 멋진 것들이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입력을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뭐 게임이나 또는 앱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복잡한 입력들, 그런 화려하고 편리한 입력들은 상당히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입력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우리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입력이 어떤 것인지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미리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Python 그리고 2.py 요거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1이라고 입력하면 Hello Egoing이 떠요. 자, 제가 AB라고 입력하면 Hello K8805가 뜨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입력하면 Who are you가 뜬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어봤던 그 로그인 프로그램을 제가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로그인 프로그램은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됐죠. 왜냐? 우리가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그거는 왠지 좀 너무 고지식하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뱉어내는 예, 그런 똑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입력은 이런 종류의 입력을 하는 법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자, 우선 개발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오랜만에 커맨드 라인 잡으니까,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자신의 우리의 소스 코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로 가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input, output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맥도 알아서 하십시오. 요건 이제 설명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파일을 만들 건데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input, output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저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파일을 해서 1.py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1.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로 들어가 보면 윈도우 탐색기나 또는 파인더로 들어가 보시면 1.py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 이 파일의 위치를 알아야죠. 오른쪽 클릭. 그리고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위치 부분을 이렇게 쫙 카피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 윈도우는 윈도우 키 그리고 키보드 R을 눌러서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 또는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을 키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건데 그 프로그램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 복사한 그 경로 있잖아요. 그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입력하고 1.py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실행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여러 번 했던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지금부터 제가 타이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길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이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자, 우선 자,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인 그리고 str, string,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이름이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input 그리고 이거 우리가 배운 적 없고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입력해 주세요라고 건조하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 underbar, str이라고 하는 저 변수를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죠. 자,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화면에 뜨는데 자, 코드 보지 마세요. 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만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hello라고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hello가 한 번 더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 별 느낌 없죠?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그리고 world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죠. 코드 보지 마세요. 자, 여기서 제가 hello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출력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 hello world가 됩니다. 자, 다시 실행.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pytho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python world라고 출력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ruby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ruby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1.py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실행할 때마다 내용을 바꿨나요? 아니죠. 1.py 파일은 저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hello를 주거나 python을 주거나 ruby를 입력 값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1.py라고 하는 python 애플리케이션은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뒤에 입력 값에 world를 붙인 hello world, python world, ruby world와 같은 내용을 출력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입력한 이 입력 값이 이 python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면 python 애플리케이션은 그것을 처리해서 이런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이 구현을 한 것이고 드디어 애플리케이션이 입력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또 입력값을 달리하는 걸 통해서 파일의 수정 없이도 다르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코드를 보죠. 제가 일부러 코드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왜냐하면 안 배우는 거니까, 안 배웠던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1.py라는 걸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는 실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거 뭐죠?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가 하는 일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해주는 연산자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대입연산자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코드 중에 뭐가 더 먼저 실행이 될까요? 오른쪽이 먼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put이라고 하는 요것. 자, 어떻게 생겼어요? input. 괄호가 있고, 괄호가 닫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었죠? 바로 요 input이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 괄호 포함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와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었어요? pr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뭐라고 써줬죠? 형식이 같잖아요. 괄호가 둘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라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명령어라고 추상적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아, input이라는 명령어, printer라는 명령어,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여러분이,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시야가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는 그런 답답증조차도 교육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py라고 하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는데 저기 있는 저 input이라고 하는 저 명령어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중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자,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Hello라고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를 때까지 얘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에, 자, 제가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에, 여기에 제가 입력한 hello라고 하는 저값 있잖아요. 저 값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입력한 hello라는 저 값으로 바꿔줍니다. 마치 여기에 input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었던 것처럼 얘를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hello라고 하는 값을 이제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in_str이라는 변수에 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put이라고 하는 명령 자체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입력한 정보를 프로그램 안으로 땡겨올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엔터를 여기서 땅 치면 그때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면서 hello가 in _str이라는 변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in _str은 hello라는 값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이 실행이 될때 여기는 이제 hello잖아요. hello라는 문자열과 world라는 문자열을 더한 결과를 프린트하게 되는 코드인 것이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죠. 그럼 이제 hello world가 뜨죠? 자, 여기서 제가 ruby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ruby world가 떠요. 예, 만약에 줄바꿈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역슬래시 n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해 주세요가 나오고 한 줄이 띄어지죠? 여기다가 제가 python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입력한 이 값을 항상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 뒤에 월드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점 어퍼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고 그리고 hello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어퍼라고 하는 것이 어퍼라는 것은 이거 앞에 있는 이 값을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나 이런 문법적인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입력한 값을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처리하고 그 뒤에 월드를 붙여준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비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볼 건데, 자, 수업의 끊기가 조금 애매해져 버려서 좀 쉬실 분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나누진 않을 거예요. 자, 1.rb라고 하는 파일을 복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면서 합시다. 화면을 제가 쪼갤게요. split right 해서 두 개로 화면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는데, 자,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 input에다가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 input이 이렇게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거든요. 근데 루비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화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put 있잖아요. 거기에 입력해 주세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이걸 루비로 바꿔야겠네요. 루비로 바꾸고 1.rb. 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가 뜨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input과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get라는 거예요. get. 그리고 chomp라고 하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get가 뭐고, 점은 또 뭐고, chomp는 뭐고,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가져오는 놈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값을 instr이란 변수에 담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put죠. put하고 in_str 그리고 더하기, 자, 이거 가독성을 위해서 한칸 띄운 겁니다. world 느낌표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고 여기다가 제가 hello라고 입력하면 world가 나오고, 자, 입력해 주세요에서 제가 루비를 치면 루비 월드, 파이썬을 치면 파이썬 월드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루비도, 자, 입력한 값을 무조건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upK_upper라고 upK 쓴것 같은데요. upper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upCas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문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거. 그냥 아, in_str을 대문자로 만드는 명령이구나 정도로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루비를 소문자로 시작하고, 아니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소문자를 입력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루비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 그리고 루비라고 하는 두 개의 언어에서 각자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을 받아서 그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 로그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로그인 프로그램의 입력값의 기능을 도입해 봅시다.